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과 일부 투자자들 그리고 채권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글로미디어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담당 두 분과 함께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 그리고 서동기 회계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루 인베스트 그리고 델리오 뭐 사건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이번 사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추이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사실 거기에서는 뭐 맡겨놨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가 증식하지는 못하고 트레이딩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은행처럼 맡겨두면 그 회사에서 잘 운용을 해서 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불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또 표방한 게 지금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이제 안전하게 운용하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잘 돌려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금융적인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막연히 이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받아서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무리한 운용을 통해서 사실 고객들의 자산이 상당 부분 손실을 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출금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먼저 하루 인베스트에서 출금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네. 하루 있다가 이제 델리오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으나 이제 입출금이 중단이 되면서 여기까지 현재 온 건데 이제 고소와 회생 절차의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 네네. 이렇게 제가 접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 형사 고소 부분은 저희 제가 주로 하고 있고 예. 또 회생 절차는 저희 지금 재판 가신 정공기 대표 변호사님과 우리 서동기 회계사님이 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투트랙으로 한 이유는 일단 형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정말 빠르게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경영진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상자산을 어디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형사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고소는 결국에는 국가의 형벌을 이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자산을 이제 확보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는 데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초점을 맞춰주는 것은 이제 회생 절차입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나 아니면 지금 FTX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챕터 11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한국의 회생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생 절차는 그 법원이 선임한 그 객관적인 제3자가 기존의 경영진을 대체해서 과연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부채는 어느 정도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이 부실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자산을 더 자산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은닉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찾을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자산을 가장 잘 확보하는 과정이 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투트랙이라는 것의 형사는 일단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잘못의 CCBB를 형사적으로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회생 절차는 피해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을 온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요거를 동시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형사부터 좀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형사는 지금 고소 대상 그리고 혐의는 어느 부분으로 잡고 계십니까? 하루 인베스트의 경우에는 사실 그 법인이 고객들이 예치한 자산을 소유한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 지갑의 소유권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블록크래프터스나 그다음에 하루 인베스트 코리아, BC 하루의 주요 경영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강남의 어느 사무실에서 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했는데 예. 그 의사결정을 하고 주로 경영을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분들을 모두 일단 피고 소인으로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델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한데요. 그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바스프 신고도 했기 때문에 대표와 거기 등기부상의 지금 이사로 된 부분을 지금 피고소인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요즘에는 이제 수사권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독립 때문에 아주 큰 부패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경제 사건이 아니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판단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직접 고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바로 그날 당일날 배당을 하고 그 검찰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고소인 조사 결치에 이제 면담한 결과로는 지금 그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되게 중하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쪽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사팀이 되게 좀 엄격하게 지금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인 조사나 이제 고소권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먼저 맡아서 이제 조사를 하고 고충에 대해서 검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건에는 남부지검에서 직접 좀 전문가 팀을 꾸려서 빠르게 진행하려는 인상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검사님이 직접 이 사건의 경우를 이제 남부지검을 직접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사건의 경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자가 많고 또 가상자산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이제 혐의를 정확히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뭐 가상자산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사실상은 우리가 말하는 뭐 예금 적금이나 뭐 고수익을 주는 뭐 그 금융상품, 뭐 펀드 상품이라 사실상 비슷한 구조이거든요. 예. 그런 비슷한 구조의 경우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그 투자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그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서 그 위험성 있는 투자를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원본 손실이 없는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무위험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겠구나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또 원본 손실이 있다라고 한 상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마진 거래나 아니면 이제 선물 옵션 혹은 뭐 그 외에 아주 정말 위험한 거래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자세한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 제공을 못 받았는데 네. 그런 정보 제공을 못 받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경법상 사기로 주된 범죄 하나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 상품을 이제 금융상품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상품의 일종이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서 예. 자본시장법 위반도 이제 그 범죄 혐의로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 그 자기 그 가상자산을 좀 은닉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몰래 이제 회사 소유의 가상자산 즉 고객 예치한 가상자산을 뭐 개인적으로 이제 빼돌린 정황도 이제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까지도 같이 고소한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의 지금 혐의를 네. 잡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뭐랄까 수사랄까요? 뭐 법원의 네. 판결도 나와봐야 요 형사 부분은 확신이 될 수 있는데 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회생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회 기사님 지금 회생이 생각보다 빨리 신청이 됐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 이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보통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투자자 모임에서 회생 신청을 했다. 이게 원래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은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래,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채무자 본인, 빚을 못 갚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뭐 한 90%, 예.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 또는 주주 등이 신청하는 게 한 10% 정도로의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에는 그 10% 비율 중에서 채권자의 모임이 지금 LKBN 파트너스 측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예. 회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회생 신청의 권한은 예. 원래 채무자 회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예.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저희에게 수임해 주신 분들의 그 채권 규모가 현재 회사의 자본의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청 권한을 가지고 그 신청 절차를 하였고요. 그 신청에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그 법원의 조치가 나온 것이 보전처분이라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그 의미는 회사의 자산이 더 이상 유실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확보해서 채권자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델리오 같은 경우는 그 보전처분 절차가 그 완료가 됐고 예. 하루 인베스트의 경우는 그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델리오에 대해서는 보전처분 이러니까 뭐 일종의 자산 동결인데 맞습니다. 지금 7월 5일 기준으로는 델리오는 처리가 완료가 됐고 예. 하루 인베스트는 이제 앞으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채권 액수가 10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예. 파악된 피해 채권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델리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지금 예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예, 하루의 경우는 델리오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추정이 되고 1,000억 원에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 같은 경우에 델리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앞전에 있는 B&S 홀딩스라는 곳에 대해서 탓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 건가요? B&S 홀딩스라는 법인에 하루가 투자를 했고 손실을 봤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려받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B&S 홀딩스의 손실 때문에 우리는 못 준다 이렇게 뭐 그 탓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예치 규모, 그러니까 투자 규모 하루가 BNS에 투자했던 규모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는. 그리고 델리오도 하루 탓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델리오가 하루에 투자를 한 규모를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 규모는 한 100억 원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수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수치인 것 같은데 예. 이제 피해자분들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회사가 뭐 살아나고 많이 회생을 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몇 분이 얼마 정도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지금 델리오와 하루가 조금 숫자가 뭐 차이가 나지만 대략적으로는 각각 한 100여 분 정도가 저희한테 그 위임을 해주신 상태이고 네, 법무 대리를 네, 저희가 그 법무 대리를 하고 있고 채권 규모 수준으로는 한 각각 한 300억 원 가량의 예. 그 채권을 현재 저희가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약 한 30% 정도의 예. 그 채권 규모 기준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마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LKBN 파트너스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 특히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도 하루하루마다 브리핑을 해주고 계신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채권자들, 투자자들의 마음이 일심 하나로 뭉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이제 회생이라는 절차를 놓고 보면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부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생소함이 있어서 예. 이 절차로 하면 과연 그 내가 변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또는 되게 늦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일부 다른 이제 회생 절차를 통해서 좀 부정적인 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 회생을 통해서 제대로 변제를 못 받았다 뭐 이런 경험들을 또 공유하시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회생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넬리오 또는 그 하루의 회생 절차가 정확하게 파악되시고 이해되셔서 이 절차를 통해서 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변제를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게 저희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그 유튜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회생 절차를 철회하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죠. 회생을 받아서 어떻게든 좀 자산을 예. 보존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크립토 시장이다 보니까 일종의 퍼드가 많죠. 거짓말도 그렇죠. 있고 가짜 뉴스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정혁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채팅방의 내용을 자주 보긴 했는데요. 이제 개인 회생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걸 토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이제 법인 회생 절차가 분명히 다를지인데 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은 이제 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어떤 자산 상황이나 아니면 부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된다. 그냥 기존의 경영진을 믿겠다 이거거든요. 아 결국은 그거군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자산을 알려달라고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도 현재 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설령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회생을 철회하면 그 채권자들이 피해자들이 지금 회사 상황에 회계적인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회생을 해봤더니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경우는 회사 자체에 남은 자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생을 만약 안 하면 더더욱이 못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회생을 철회하는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밝히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내용을 이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익명의 SNS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생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철회를 하고 기존의 경영진을 믿고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거나 뭔가 투자를 받아서 다시 잘 굴러가면 내 돈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효동기 회사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M&A 절차는 밖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생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M&A를 통해 설령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부채를 다 지고 사야지만 M&A 그 회생 밖에서 M&A를 할 수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고팍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팍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채를 모두 다 지겠다라는 그 의사를 가지고 바이낸스가 인수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네, 물론 약간 팬딩에 걸려 있긴 하지만. 네, 팬딩에 걸려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부채 중에 일부를 변제하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 회생의 M&A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 회생의 M&A의 장점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생 절, M&A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인수대금은 채권자의 분배에 다 사용되게 됩니다. 예. 근데 밖에서 M&A를 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자기의 경영의 또 앞으로 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채권자를 위한 절차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앞으로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회생을 한다고 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생이라는 게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개인 회생, 기업 회생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가상자산 업계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운용 예치 서비스의 회생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좀 있습니까? 외국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우시겠어요. 얘기 듣기로는 회생법원에 이제 계신 판사님들도 예. 이제 되게 생소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좀 열심히 봐주고 있고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피해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었는데 이 회생 절차란 제도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케이스가 딱 만들어지고 이게 옳게 결정이 되면 그거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회생이 만약에 되면 어떤 절차로 이제 피해자들이 좀 보상을 받게 됩니까? 특히 기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회생 절차를 그 크게 보면 인가를 받는 그 기관과 그 이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인가라는 것은 얼마를 변제받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를 받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회사의 자산은 얼마가 남아있고 그거를 누구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산 남아있는 자산을 또는 앞으로 벌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가는 회생 법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고 나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한다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자산은 그 인가 시점에 변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년간 분할 변제 네. 이런 그 내용은 저희 같이 지금 자산이 확보된 경우가 아닌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그 이야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이 파악되고 채권자 동의를 얻게 되면 그 확보된 자산은 바로 변제할 수 있다. 네.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은 뭐냐? 그 이후에도 회사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외부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추가적인 확보를 해야 되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그걸 통해 추가 변제를 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보시는 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예. 이제 재건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조합원들 사인을 딱 받아갖고 이제 뭐 60% 정도를 받아서 이거를 인가를 받으면 그게 허가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얼마를 보상해주겠다의 동의만 쭉쭉쭉 받으면 예.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그리고 직후에는 한 번에 변제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년까지 뭐 할부하듯이 그렇게 변제하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자산이 회사에 확보돼 있는데 예. 이걸 채권자들한테 분할해서 주겠다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생의 경험이 있으셨다는 분이 예. 그 대부분의 회사가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회생이 경험이실 거고 네. 그러면은 채권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이 원래 100원이었고 회생을 통해 뭐 조정된 그 받아야 할 돈이 30원인데 이 30원을 매년 3원씩 10년간 분할해 주겠다라는 계획안을 동의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황당하셨을 경험일 수 있는데 네. 저희와는 다른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케이스를 가지신 분의 조건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법적인 거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되면 알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이쪽 의견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는데요. 네. 이게 가상자산이잖아요. 예. 뭐 부동산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뭐 채권도 아닌데 예.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불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예치를 한 게 내년에 반감기라서 뭐 한 두 배 됐다고 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고 코인으로 받나요? 아니면 뭐 현금화된 그 시점에 뭐 현금으로 받나요? 그 전무후무하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사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 목소리는 채권자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채권자가 다수가 그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목소리를 일관적인 목소리로 법원에 낸다면 예. 그 채권자들이 대부분 원하시는 게 가상자산으로 받고 싶다 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에 남아있는 것도 가상자산이 가장 주요한 자산이 맞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변제 절차를 저희는 접목해서 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특수성을 확실히 네. 고려해서 예전에 뭐 마운트복스가 이제 비트코인 문제가 생겼을 때의 보상 절차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사례가 일본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30% 정도의 투자자를 지금 법무 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회생에 들어가려면 이게 30%의 투자자들의 비율로 회생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밖에서 이제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물리치고 퍼센티지를 또 올려서 마치 51% 룰처럼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신청 권한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네. 신청 권한은 신청으로 네, 충분하고요. 이 정도의 채권자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보전 처분 절차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네. 신청으로는 충분하고 앞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을 필요가 없고 네. 저희가 공정하게 이 변제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그 더 많은 변제를 하기 위한 그 의사에 동참하실 분들이 저희는 그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사태의 이제 형사적인 고소와 그리고 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와 관련해서 이정현 대표 변호사께서 또 처분하는 말씀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 이게 좀 그 사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절차를 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 이제 형사 고소 쪽에서도 사실 이제 검찰도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대리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온체인 분석이라든지 지갑 그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가 가지고 있는 지갑 또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에 있어서 이제 검찰에만 맡겨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채권자 대리한 입장에서 좀 최대한 그 조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회생과 관련돼서는 그 인가까지 안 나더라도 지금 조사위원 비용을 저희가 예납을 했는데 조사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이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 진전을 이룬 겁니다. 그 이후에 뭐 분배와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거는 과연 지금 하루 유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이 그 부실의 원인과 얼마만큼 부실이 났는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얼마인지를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보더라도 기존 경영진을 믿을 수는 없고요. 그 회생 절차에서 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회생 절차 같이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부터 확인을 해야 네, 그 다음에 회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자산을 돌려줄지 투자금을 돌려줄지도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군요. 네. 추가적으로 또 여쭤볼 부분이 오늘 7월 5일 오전에 생겼는데요.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델리오가 입출금을 중단하기 전에 이제 외부 지갑으로 코인들을 출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표는 이제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상 지갑 자산 지갑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뭐 회사의 공식적인 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일반적인 지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갑으로 이제 했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다 이동이 확실히 그 온체인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영수증 끄는 게 딱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그 계정으로 보낸 게 뭐 처음이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개인의 계정이거나 아니면 뭐 임직원의 뭐 가족이거나 이런 어떤 차명 계좌로 의심될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자산을 이제 빼돌린 것이 돼서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온 뉴스는 단순히 이제 외부 지갑으로 출금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고 또 사실 이 지갑 주소에 이제 주인이 누구냐도 사실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만 혐의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리고 최대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될지 두 분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의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뭐 무임승차의 유혹이 항상 있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법적인 대응을 하면 자기는 거기 나중에 이제 참여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무임승차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무임승차 과정이 쉽지는 않고 채권자로 인정받는 절차도 다른 선례에 비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모든 채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 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하면 사실 비용도 줄고 그리고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공정한 결과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자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이나 이런 걸 지출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절차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회생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의견이 나뉘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논란을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생이 맞냐 아니냐 이 얘기를 그 더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우리의 자산을 확보할 거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회생이 맞냐 아니냐를 얘기하실 그 상황이기보다는 그러면은 진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하고 우리가 의견을 합쳐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챕터로 넘어갈 건데 네. 어느 부분은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뢰해도 되는 부분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출금 정지가 있고 지금까지 회사가 공지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아무런 진짜 채권자를 위한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회사가 해왔던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그 볼 수 있었는데 회사를 더 이상 믿어서 우리를 알아서 변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나 그 이렇게 본인의 자산에 대한 그 확보 가능성을 낮추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본인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혁 변호사님. 네, 뭐,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회사에서 어떻게든 출금 제한을 풀고 다시 예전처럼 간다는 뜻인데. 네, 좋았던 시절로 가보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상자산이 어디서 나오진 않잖아요. 유일한 가능성은 갑자기 이 회사에 큰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 지금 고객들의 피해자들이 출금 요청을 하는 걸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제3자로의 인수를 뜻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생 절차에서 오히려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뭐 제 생각은 뭐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누가 거액의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어찌됐든 절차 내에서 공정하게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델리오 측 이제 본무 대리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어딘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국내 유수의 법무법 빅로펌이요?인지 네. 뭐 하여튼 뭐 법률사무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연락을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연락이 안 온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피해자들의 피해 변상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할 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막연히 그런 말만 믿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끄는 이보다는 명확하게 현실을 이제 그대로 직면해서 그 어떤 게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향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FTX에서 많은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FTX에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FTX도 지금 뭐 20% 이상은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FTX 채권만 해도 20% 이상의 자산이 예컨대 뭐 한 100억을 이제 줬는데 그 중에 20억 정도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그런 거라도 지금 어떤 식으로 환수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하루와 델리오 측을 업무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측에서도 연락을 주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오늘 LKBN 파트너스와 인터뷰를 하고 하루와 그리고 델리오 측에 인터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에 대한 반론 의사가 있으시면 인터뷰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인베스트, 뭐 델리오 사태, 지금 유산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막 사실 벌벌 떨고 있거든요. 영향이 우리나라 업체라면 없지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예치 서비스, 특히 운용까지 함께하는 크립토의 특성상 문제가 없는지 또 블록체인 법학회의 회장이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입장이죠.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예치 서비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잘 운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글로벌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충분한 그 투자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그 투자하기 전에 공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그 위험을 충분히 받아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운영 보고를 해서 아 이게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난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겠거나 이런 거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이 서비스 자체에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아비트리지를 이용해서 네. 거래소 간의 이제 차익을 이용해서 위험은 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계속 꾸준히 늘릴 수 있다. 무위험처럼. 예, 무위험으로 꾸준히 올릴 수 있으면 당연히 업비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넣는 게 뭐 100번 이득이죠.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루 인베스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것보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좀 지금 되게 중요하고 이제 좀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에만
이제 자기의 자산을 놓고 뭐 소위 알트코인이나 이렇게 막 급등 나가는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되게 좀 공부도 되고 중요한 투자, 합리적인 투자자분들인데 이제 잘못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설명, 광고, 원금 보장이 되고 위험이 없다라는 등의 얘기에 좀 약간 투자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펀드라든지 보험 상품만 가입을 해도 이 흥매에 대한 내용, 뭐 위험에 대한 내용, 어떤 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거의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는 종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분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크립토 쪽에서 이제 법무 캐리하시고 회계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지 뭘 좀 체크해야 되는지 오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투명성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된 자산이 지금 향후에 어떤 그 회수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 회계적으로도 사실 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게 그 그런 예치자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 금감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가이드라인대로 그 감사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제공되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조금 더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이고 그 업체들도 그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고객도 이런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곳인지 그래서 자산이 제대로 진짜 그 확보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의 의사결정, 그 예치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러자. 예, 지금 사실 새로운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루 인베스트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본점이 어딘지, 지금 대표이사라든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프로토콜에 그냥 가상자산을 보내고 자기가 받는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좀 글로벌한 규제로 그 서비스가 다 그 규제를 준수해야만 좀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실 그 투자 위험이나 이런 게 막 30장씩 되는 거 다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자 자체가 그런 그 규제를 다 준수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저희는 좀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이제 본인이 감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곧 가상자산 업계에도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마도 이번 하루 인베스터 델리오 사건의 법적인 판결 그리고 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 LKBN 파트너스의 소동기 회계사님, 이정엽 대표 변호사님, 이정엽 변호사님, 소동기 회계사님 이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블록미디어가 LKBN 파트너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의 모임을 대리하고 계신 LKBN 파트너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하루와 델리오 측의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그리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